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그저께 스톰즈의 Disappointed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사실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있던 와중에 이게 와일리와 스톰즈의 그 서로의 그 디스곡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결정적으로 간과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아니 하루가 지나가지고 스톰즈와 와일리의 그 서로의 그 맞디스곡이 새벽에 같은 시간에 올라온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뭐 여러운 분위기를 보면 스톰즈의 우세가 좀 더 점쳐지는 것 같고, 심지어 서로의 그 맞디스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조회수 차이도 스톰즈가 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 와중에 보니까 스톰즈의 이 Still Disappointed 뮤직비디오가 160만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와일리의 이제 This 뮤직비디오는 40만을 좀 넘은 그 정도의 뷰를 갖고 있었어요. 자, 저는 한국인의 입장이고, 사실 이들의 어떤 그 가사의 리릭의 내면의 깊이까지, 그리고 이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히스토리로 서로가 안 좋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구글 번역을 이용해서 서로의 가사들을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두 래퍼들의 표현들이 워낙 유려하고, 때로는 진짜 그 아픈 곳을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많아서 멋있는 비프였다 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막 이런 서로의 그 디스에 대해서는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어느 정도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씬을 좀 더 확장시키고 팬을 더 많이 그라임이나 드릴 음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스톰즈의 이제 후속 디스 뮤직비디오가 정말 발빠르게 올라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Still Disappointed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왔습니다. 가사 해석을 해보니 스톰즈가 자신이 어떤 굉장히 좀 그라임의 킹이고, 이제 너는 아직 나한테 약간 좀 덤빌 자격이 못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좀 재미난 거는 네티즌들의 반응인데, 보통 뭐 프리스타일링에서 랩 배틀을 할 때나 아니면 서로의 디스곡을 얘기할 때 많은 래퍼들이, 동양권에 있는 문화에서는 좀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부모에 대한 언급을 가사에 많이 합니다. 뭐 너의 엄마는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네티즌들 반응이 너무 웃긴 게, 누가 더 그들의 부모, 엄마에 대한 말을 언급을 가장 많이 하는지, 그거에 대한 댓글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어요. 여기 댓글 반응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톰즈가 우세하다고 사람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스톰즈의 그 래핑 자체를 굉장히 사랑하는 팬으로서 한번 또 이 상황을 또 재밌게 지켜볼 이유가 있어요. Still Disappointed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hy? 뮤직비디오를 정말 빨리빨리 찍네요. Disappointed에 이어서 저 커피잔은 항상 들고 있네요. 좋다. 스톰즈는 랩할 때 무슨 야수 같아. 어떨 때 보면은 뭔가 여유로움도 느껴지고. 해석을 하고 이 뮤직비디오를 봐서 그런지 되게 임팩트가 더 세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래퍼가 맞붙어서 뭔가 승자를 가려야 될 상황이 온다면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로 배틀에 임하는 래퍼가 더 저는 우세할 거라고 보는데, 물론 와일리의 저는 그 디스곡들도 들어봤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사실 스톰지가 가볍게 생각할 만한 래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와일리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도 굉장히 그 UK에서 인기 있는 래퍼라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커리어만 놓고 봐도 스톰지가 좀 더 높아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와일리의 가사에서는 정확한 제가 해석을 본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너는 스캡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또 글이 있었어요. 워낙 이 바닥에서 원조, 큰형님이 돼버린 스캡타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스캡타 저는 이 다음 세대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 스톰지는 저 블랙 코디네이션이 정말 멋있다. 저 커피 잔은 진짜 그를 굉장히 여유롭게 보이게 만들어. 오. 아. 어떻게 이렇게 랩을 잘하지? 자신을 킹 오브 라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진짜 반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겁나 멋있어요. 아 진짜 재밌는 대전입니다. 스톰즈의 Still Disappointed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봤는데, 가사에서도 계속 들렸지만 되게 이게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동양권에서는 이제 힙합 래퍼들이 뭐 디스가 있을 때도 부모에 대한 단어를 가사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약간 그거는 금기시 되어 있고 불문율이고, 재치 있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상대편 래퍼에 대한 뭐 부모의 이야기를 가사에 넣는다고 해도 약간 당신이 선을 넘은 거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서양 문화권에서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에미넴이 주연을 했던 에이마이 같은 영화에서도 배틀할 때도 많이 이제 부모에 대한 언급을 또 많이 하는 가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문화의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한번 시작한 싸움이면 둘 중에 누가 더 기량이 뛰어나고 가사가 얼마나 더 재치있고, 사람들은 포커스를 거기에다 맞추잖아요. 진짜 와일리의 가사도 저는 좀 흥미로웠는데, 스톰즈의 가사가 조금 더 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스톰즈의 가사가 조금 더 재치있게 좀 다가온 것 같고, 그리고 재치와 함께 좀 자신감이 굉장히 느껴졌어요. 좀 여유있어 보이는? 근데 사실 여유있어 보이는 퍼포먼스를 커피잔을 들고 했긴 했지만, 막 하루 사이에 막 서로에 대한 답가가 올라오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서로에 대한 승부욕? 그런 게 굉장히 느껴져요. 아 내가 이기겠다. 오죽하면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서로 마티스 뮤직비디오가 올라오겠어요. 아 근데 뭐 시청자 예,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구경거리이기 때문에 아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